네,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해요. 네, 이분이 솔직히 그 일반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르신 분인데, 누군데요, 또? 제가 봤을 때는,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이제 낸시 랭 씨, 혹시 아세요? 낸시 랭. 그, 뭐, 팝아티스트 여기 뭐 고양이, 고양이 예전에 고양이. 근데 요즘에 활동을 하다가 좀 뜸했다가 뭐죠? 다시 나왔어요.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데, 이분을 봤을 때, 진짜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, 잘살수 있을 것인지, 이분의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악으로 깡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. 근데 또 웃긴 게 내가 왜 아까 개인 촬영할 때 사장님 뭐 우울하신 분들 힘내세요 막 이랬잖아. 근데 이분도 솔직히 뭐 기사가 뜨고 나도 사람이니까 봤을 거 아니야. 근데 이분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은 아니야. 솔직히 그냥 사주상 이 사람의 뭐 이걸 신점으로 봤을 때. 근데 웃긴 게 알게 뭐야 이러면서 정말 살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생활력이 강한 분인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. 힘들수록 웃는 사람.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재무덤을 팠어. 근데도 억척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기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. 약간 그러한 사주예요. 그러다 보니 이분이 뭐 정말 뭐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뻔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지? 정말 정신력이 강한가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. 오히려 그 반대야.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정말 내가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웃는 분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뭐 흔히 말해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뭐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시잖아요. 뭐 흔히 말해 매스컴에 팍 나오고 뭐빵 뜬다 이 소리는 안 나와요. 근데 다만 충분히 내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실 것 같아. 근데 웃긴 게또 이분이 전시회 같은 것도 하시나? 모르겠어요. 거기까지 뭐 관심을 주지 그죠. 않아서. 근데 뭔가 또 자기 이름 석자 내걸고 하시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명예를 찾는 형국이니까 걱정. 아유 사장님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. 연예인 걱정이랑 무당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. 다잘 살아. 다살수 이거 있어. 재혼 가능할까요, 재혼? 재혼이요? 근데 그거는 좀 미지수예요. 왜냐하면 몰라. 이거 좀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서 그분을 보내지 못했어. 그래요? 근데 그분이 아까도 그러잖아요. 뭐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다 이렇게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뭐다뭐 그런 좀 화려한 기사가 있었지만 다 그걸 뭐 알고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.